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HPSP, YM텍, 한국화본, 재룡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한국화본인데요. 이번에 3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죠. 보통 기관들은 분기 실적 보고 포트폴리오 교체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내년도 상반기까지 어떤 호조가 이어질 만한 종목 찾기에 열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특징적인 업종을 포착한 것이 바로 이 조선기자재 쪽인 LNG 본행제인데요. 그중에서도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한국화본입니다. 월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 매출액은 1,140억 원, 영업이익 120억 원, 시장 기대치 크게 상회했는데요.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가율이 개선이 되었고요. 대규모 외형 성장으로 고정비 부담 축소가 나타난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금 현재의 수주 잔고가 중요한데요. 3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는 약 1.6조 원 수준으로 4년치의 일감을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가 높은 현재 글로벌 상황에 따라서 미래 먹거리가 확보되어 있는 안정적인 기업은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동사의 생산 능력 증가를 감안한다면 향후 매출 증가 속도와 마진 개선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HPSP입니다. 동사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최근 반도체 미세공정에서 발생하는 계면 결함을 동사의 저온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통해서 공정 설계 변경 없이 적용 가능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장비 업체인데요. 3나노 이하의 공정에 적용이 돼서 구동 전류나 회로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메모리 쪽에서는 필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은 매출액 475억, 영업이 286억, 경이로운 영업이익률 60%대를 달성을 했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영업이익이 나온 데에는 2분기에 이연된 매출이 일부 반영이 있었고요. 특이한 점은 수출이 전체 매출의 99%를 차지하면서 우호적인 환율 효과를 누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동사 실적은 매출 1,600억, 영업이 930억 수준으로 달성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매출 중에서 현재 파운드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반도체 업체들의 20나노 이하 공정에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들의 캐펙스 축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파운드리향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CIS에서도 요즘에는 자율주행차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면서 초정밀 카메라 모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사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메모리를 비롯해서 메모리까지 동사 장비가 적용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이었습니다.